237 나라를 놓고 절대 이유를 찾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축복을 여러분 삶에 쏟아주시게 되어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237 나라 세계복음화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남은 자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초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명 쓰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게 될 때, 거기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걸 정복자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70인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 평생의 이정표로 딱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70인 제자를 남길 자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1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된 부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5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집중훈련이 5월 9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역자는 14명이며 미션홈실과 한나실을 숙소로 사용 중이니 집중훈련 기간 중에는 이용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비밀 속에서 각 나라들을 살리고 중남미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답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 교사 훈련이 5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5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생피에르 미클롱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생피에르 미클롱입니다. 이 나라는 캐나다의 남쪽 섬들로 이루어진 프랑스 해외 집합체로서 캐나다 지배권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항쟁을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패배 이후 167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업이 주산업이었으나 남획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캐나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경제 침체로 현재는 관광업, 양식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브르타뉴, 바스크, 노르망디 등 프랑스 서북 해안 지역 출신자들인데요. 전체 인구 약 6,000명 중 96%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며 0.1%가 개신교를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담난 남은 자를 통해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70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번 주는 생피에르 미클롱을 위해 기도합시다.